안녕하세요. 지리산 별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감자를 심고 있는데요. 네. 이 감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자는 저희가 이제 먹을 요량으로 조금 심는 시기가 늦었는데요. 보통은 2월 말에서 3월 초순경에 심습니다. 저희가 심는 감자는 두백 감자로 삶아 먹는 감자입니다. 이게 분나는 감자로도 유명하죠. 감자를 심을 때는 이렇게 싹을 틔워서 심는데 싹이 한 1, 2cm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감자는 100일 작물이기 때문에 7월 초 정도에 수확을 할 예정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감자를 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구덩이를 파서 한 7, 8cm 정도가 묻히게끔 하고 싹은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흙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 감자와 감자 간의 사이는 2, 30cm 정도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이 올라와서 자라면 수시로 흙을 쳐주면 감자가 알이 잘 들게 됩니다. 분나는 감자 맛있게 잘 키워야겠죠? 열심히 심어 봅시다요. 근데 이거는 종자가 수미하고 틀리는 건가요? 200년, 예? 200. 200이면 나는 그 그런 건데. 풍감자. 예. 그, 이, 삶아 먹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 예. 내가 수미하고 비슷하게 그런 거 같아요. 바지 감자. 이게 너무 얕게 묻히면 나중에 감자가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 누가 잘 심나 내기라도 하듯 서로서로 눈치를 보며 빨리빨리 심고 있네요. 얼른 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가 봅니다. 이제 감자가 거의 다 심어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파란 하늘이 너무 예쁜 날입니다. 이제 100일 후 기대해 주세요. 분나는 감자, 두백 감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 네. 수고. 수고.